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领受了神的命令之后开始得到了医治. 그런데 고난이 계속된 겁니다. 但是苦难不断的开始. 예, 그것도 치명타가 될 고난이 계속된 겁니다. 而且不断连续领到了致命的苦难. 왜 그럴까요? 为什么? 네 다른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지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길로 갔는데 응답이 왔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如果你们走上了别的路却领到了应允的话那就不是神的儿女. 이 다른 길로만 가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이렇게 틀린 길을 가게 된 겁니다. 不仅走上了别的路，而且走上了错误的路. 아니 말씀 듣고 나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是听了话语然后出来的，但是为什么会这样?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反而走上了相反的路. 왜 그렇습니까? 为什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자꾸만 고난을 통해서 이를 붙잡은 겁니다. 因为神爱亚伯拉罕，所以亚伯拉罕总是以我为中心走上路。神总是在拖住他，阻挡他。 지금 무슨 일이 나고 계신 줄 아십니까? 你们知道现在正在发生怎样的事吗? 대부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문제가 오지. 지금 이 시간에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因为大部分的人不信，所以看不到。但是现在在这一刻，必须会发生这样的事情。 이거는 가기 전에 배경을 누리게 됩니다. 这是在去之前首先会享受这个背景. 예,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성령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现在这一刻，基督借着圣灵必定会来工作. 예,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하늘의 배경과 주위의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现在神必定这一刻差遣神的背景和主的使者来成就神的旨意. 예,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把这个叫做神的国. 지금 이 시간에. 是现在这一刻. 기도 안 할 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即使不祷告的时候也正在成就.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但如果是祷告的人就能享受这个祝福. 지금 이 시간도 사단은 분명히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악한 영들을 보내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모르도록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흑암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라고 하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다른 길이요 틀린 길이요 반대길이 되는 겁니다. 아니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왔는데 막 계속 고난 다시 듣고 아주 막 위기가 들어닥치는 겁니다. 为什么会这样?是亚伯拉罕听从了神的话离开,但是不断地领到了苦难,甚至领到了危机. 그것도 막 자기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마누라가 죽임을 당하거나 마누라 뺏기거나 막 이런 상태가 와버렸다니까. 而且是要不然是他自己被害,要不然是妻子被害,要么就是妻子被人夺走. 이제 왜 그렇습니까? 为什么?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왜 그러냐 이 말이요. 明明是神在带领着我们,但是为什么会这样? 어느 날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길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神不是让我们走别的路，而是让我们走新的路. 이런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因为神预备了这重要的祝福，所以其实我们是属在这个天国背景的. 이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而地狱背景是属于这第三个. 응답이 올 수가 없죠. 所以不可能领到应允. 이 축복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而这个天国的祝背景是属于新的路. 틀림없습니다. 이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정상적 사람이 아닙니다. 这是确实的，如果不信这个的人，要么就是没有得救的人，要么就不是正常的人。 영적 배경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수준이 그 머리 좋은 짐승 수준입니다. 不相信这个属灵背景的人，他的头脑的水准只是 짐승은 영이 없어요. 水准，牲畜他不知道这个。 그러니까 막 개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이렇게. 所以是跟狗差不多的水准。 그러니까 안 그러면 많이 먹는 사람만 돼지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要么吃的多的人就跟猪猪的水准差不多。 그리고 다만 게으르게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막 고양이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又懒又好玩的就跟猫的水准差不多。 고양이보다 조금 더 못해요. 고양이는 대우받아요 그래도. 还不如猫的水准呢，因为猫还得到人的宠爱。 여러분이 영적인 걸 모르면 개보다 못한 수준인데요. 개는 대우받아요. 如果你们不知道属灵的，还不如狗的水准，因为狗能够得到人的这个。 키우는 집에 가봤어요. 우리 딸 집에 가면 개 막 완전히 기빈 대우받고 있다니까요. 去看一看养狗的家，如果去我的女儿的家的话，她我女儿家里的狗像贵宾一样。 뭐 개도 양복 입어요. 而且给狗也穿上西装。 그리고 오망다 신발 껌도 있다며요. 그리고 개 껌도 있고 오망다 있어요. 여러분보다 낫잖아요. 편안한 데서 껌 씹고 있다 죽는데. 그렇잖아요. 아, 우리가 영적인 이걸 모른다. 개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如果我们不知道这个属灵的背景的话，还不如狗的人生。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데 버려두지 않는 거죠. 이렇게. 但是神不会把我们撇弃在这里。 짐승처럼 살다 죽으면 또 괜찮은데 이렇게 돼요. 如果像牲畜一样生活然后死掉的话还可以，但是会成为这样。 요게 딱 잡히는 거예요. 会被这个辖制。 이래 가지고는 죽도록 얻어터지고 영적 문제 당해요. 所以被挨打个半死，然后遇到属灵的问题。 아, 틀림없습니다. 是确实的。 그렇기 때문에 동서 고금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所以东至今，自古至今也是都是这样的。 그 여러분이 많이 와 배우고 많이 벌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你们有很多的学问，还有赚了很多的钱，与这个毫无相关。 그래서 지구상에는 어려움이 자꾸 오고 있단 말이에요. 所以在地球上不断的领到痛苦。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这个时候神呼召了你们，就像呼召了亚伯拉罕一样，正是呼召了亚伯拉罕。 근데 아브라함은 자꾸만 육신적인 걸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린 게 아니죠. 사랑하시는 겁니다.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因为亚伯拉罕总是走上肉身的路，所以神不是撇弃了亚伯拉罕，而是总是在击打他。 어느 날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有一天亚伯拉罕他领悟了。 모든 불신앙을 제거합니다. 他除去了所有的不信仰。 이게 새로운 출발입니다. 这就是新的出发。 사실은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의심했습니다. 실상 야브라함 다 화이 3개. 내가 혹시 굶어 죽는 거 아니냐? 我会不会饿死呢? 이렇게. 아니 내가 이거 나와 잘못하면은 우리 가족들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내가 이 못 살면 어떻게 되냐? 我离开之后应该养活我的家人，但是我是不是会饿死呢? 여기에 딱 사로잡힌 겁니다. 他被这个想法给挟住了。 그리고 도저히 안 믿어지는 것은 후대 문제입니다. 而且实在不能相信的就是后代的问题。 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 그거는 안 믿어진 겁니다. 借着撒拉要赐给他儿女，这是实在不能相信。 거기다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세계 복음화의 단어는 너무 멀리 있는 겁니다. 而且接着你列国将会蒙福，这个世界福音化单词离他太遥远。 좋은 단어는 맞지만 나하고 너무 멀리. 虽然这个词很好，但是离我却非常的遥远。 이게 가장 가까이서 나오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고통을 주어서요 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这应该离我最近，但是因为离得最远，所以亚伯神总是加给亚伯拉罕痛苦，让他能够领悟过来。 이걸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새로운 결단을 내립니다. 所以今天读的本文是亚伯拉罕下了新的决断。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是怎样的决断呢?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된 겁니다. 好像亚伯拉罕他装作是相信神的话语。 그러나 실제로는 이거 부분 때문에 안 믿어진 겁니다. 但实际是因着这三个部分他不能相信。 그래서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문제가 된 겁니다. 所以罗德这个人就成了问题. 예, 조카를 돌봐준다는 이런 이름으로 남북이 참 좋아요. 이래서 데리고 왔는데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他带着照顾侄儿的这个借口，好像别人眼里很好，其实不是这样. 내가 후손도 없는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오. 我也没有后代，所以将来要利用他做点什么，对不对？ 그러고 말이지 뭐 또 재산이 생기면 말 내 자녀 같은 거 주면 되겠는데 또 자녀도 아니잖아요, 조카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계속 아브라함이 이런데 늘 신경을 쓴 거예요. 而且他也有财产，罗德也不是亲生的儿子，所以他总是因着这样的问题有矛盾。 그래서 이 조카 롯 때문에 그 또 밑에 일꾼들이 있을까 종들이.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로드 하여 로드의 부인 종시有 상정. 이게 작은 문제 아니라 막 지옥 같은 거예요. 지금 무슨 이거 작은 문제 어째 天天 상 지옥이야. 여러분 교회 가 가지고 계속 육신적인 삶을 선택을 해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가 아니고 지옥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님은 출라 교회 역시 天天 선택 육신적인 생활의화, 나도 무슨 교회 어시 지옥. 이래 가지고 오면 이게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어림이 계속 오니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겁니다. 因为亚伯拉罕遇到了很多的苦难，所以他最终领悟过来。 여기서 중요한 롯과의 결단을 내립니다. 在这里，他与罗德下了重要的决断。 그게 창세기 1장 13장 1절 13절입니다. 这就是创世纪 13章 1到3节。 어떻게 결단 내린지 아십니까? 他是下了怎样的决断呢？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싸워도 되겠냐? 지금 헤어지자. 이 말인데 그렇게 결단 내리지 않았어요. 我们这样继续相争能行吗？我们应该分开吧？不是下了这样简单的一个决断。 너와 나가 정말 혈육인데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 其实我和你是一个血肉关系，我们不应该这样过下去。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속에 있는 이 불신앙들을 끊은 겁니다. 虽然口里是这样说的，其实他储蓄的是内心的所有的不信仰。 어느 정도 끊는거 하니까 지금부터 나누자. 나는 이거 할 테니까 너는 이거 하라고 안 했잖아요.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선택하겠다. 네가 만약에 저 비싼 땅을 선택을 하면 나는 산을 선택을 하겠다. 자, 얼마나 결단을 내렸던지 이 선택하는 거 보면 다르잖아요. 他下的多大的决断呢？看到他的选择就能知道。 그랬더니 조카 롯이 바보입니까? 돈 되는 땅, 즉 아주 이 시내, 이 소돔 고모라를 선택을 한 거예요. 所以罗德也不是一个笨的人，他选了一个最贵的地，而且是索多玛和摩拉。 아브라함은 산을 선택을 한 겁니다. 但是亚伯拉罕却选择了山地。 나중에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이 일어나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산에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后来，索多玛和俄摩拉发生了败亡的事情，但是亚伯拉罕在山上开始祷告。 자, 이 결단 내렸을 때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下了这个决断的时候出来的神的应许。 뭐라고 했습니까? 说了什么？ 아브라함아. 是亚伯拉罕呐。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你要举目向东西南北观看。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네 보는 것을 다 네게 주리라. 你向东西南北观看，凡你所看见的地，我都要赐给你。 그게 14절입니다. 这就是14节。 또 뭐라고 나옵니까? 又说了什么？ 네가 지금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你要纵横走遍全地。 이걸 네 모든 걸 네 자손에게 주리라. 这一切我要赐给你的后裔。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어요. 神是这样应许的。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단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야브라함 听到了这句话, 开始筑坛。 중요한 출발을 했죠. 开始了重要的出发。 여러분이 말씀 앞에 조용한 시간만 가져도 우리 몸에도 굉장한 영향이 일어납니다. 只要你们在神的话语面前有安静的时间，也是我们身体上会产生非常重要的力量。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만 가져도 치유 일어납니다. 只要我们拿着神的话语有默想的时间，也会发生医治。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깊은 시간 들어가면은 큰 은혜의 비밀을 볼 수 있습니다. 如果我们持定神的话，进入到深层的时间的话，就能够看到神的奥秘的工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능력에 깊은 시간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我们持定神的话，进入到神的能力的时间里的话，那么就能够看到神的能力。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你们必须要领悟过来。 우리의 단어
우리의 모든 말 행동 거의 보면요 싹 다 여기에 당할 수 있는 자꾸만 육신적인 것을 자꾸는 추구하죠. 如果查看我们的言行的话，我们总是会去选择能够被这些攻击的属肉身的事情。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언약을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믿고 체험해야 돼요. 因为你们是神的百姓，所以要相信圣经中最重要的，并且要体验。 예,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승리해야 됩니다. 不要被谎言欺骗，你们要胜利。 저는 오늘 우리 이 전도팀 보고도 그랬어요. 我今天对传道小组也讲嘛。 세상은 사실이니까 빨리 깨닫고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因为这个世界是事实，所以要快快的领悟过来去学习。 그런데 틀린 거니까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但是因为是错误的，所以快快要超越。 열심히 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대학 4년하면 우리는 1, 2년 만에 끝낼 정도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如果不是努力的程度，他人用四年的时间学大年的话，学大学的话，我们应该两年时间毕业才是对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这是非常重要的部分。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불신자 앞에 접근해야 된다. 사실을 뛰어넘어서. 所以我们应该超越事实，带着真实接近不信者。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뛰어넘는 겁니다. 我们带着更重要的属灵的事实来超越。 예, 틀림 없습니다. 是确实的。 계속 우리는 거짓말을 많이 들어가 그걸 배워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습니다. 틀린 겁니다. 因为我们听了太多的谎言，认为那是真实的，因为学到的也是这个，其实错误。 만약 그래버리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如果是这样的话，没有必要信耶稣。 그렇잖아요, 对不对？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 못 받고 그렇게 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神为什么差遣基督把他钉在十字架？其实没有必要嘛。 아니라니까요. 其实不是。 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느냐? 불신자들이 틀린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망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버는 거요. 그렇죠.为什么要学习呢？因为不信者他持定了错误的，所以在败亡。为了拯救他们，所以学习和挣钱。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모르고 늘 먹는 거 걱정해서 뭐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어떻게 잘 살 것이냐, 뭐 이런 거예요. 领受了这样重要的祝福，但是亚伯拉罕一直没有领悟过来，他一直苦恼应该怎样养家糊口。 아이고 우리 저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면 말해 저거 어떻게 키울 것이면 나는 후손도 없는데 재산이 어떻게 되면 맨날 이런 생각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我的孩子，我的后代会如何？我又没有孩子，我的财产应该怎样分？每天苦恼着这个，矛盾着这些。 그러니 고난이 계속될 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当苦难继续下去的时候，亚伯拉罕领悟过来。 그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보라. 所以你要举目向东西南北观看。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而且要纵横走遍全地。 네가 보고 받는 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凡你所看到的，脚掌所踏之地，要赐给你和你的后裔直到永远。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했다. 亚伯拉罕听到了这句话，开始筑坛。 여러분. 단을 쌓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愿你们享受筑坛的祝福。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회사도 살려야 되고 사람도 살려야 됩니다. 你们应该得到神的力量，也能够拯救公司，也能够拯救人。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그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如果我们没有神加给的力量，就无法拯救他们。 그렇죠. 对不对？ 회사에서 다른 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也许在公司能做其他的事情，却不能解决属灵的问题。 우리가 망하는 게 육신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육신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我们的失败不是因着肉身的事情，是因着属灵的问题，肉身被害。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但是没有人知道。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을 쌓기를 시작했어요. 因为你们知道，所以在这里说开始筑坛。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굳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神加给的这个祝福在开始一年的时候要牢牢的持定。 예, 이번에 원단 메시지는 여러분은 가슴 속에 깊이 담아야 돼요. 这次的元旦信息应该深深的装在你们的心怀里。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대통령이 한 것보다 더 중요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再不足的人也是有一条路能做比总统做的更大的事情。 是什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들어있는 그 목표를 본 자는 그렇다 이 말이요. 看到了藏着神特别目标的特别计划的目标的人就能这样。 그게 여러분 개인에게 교회에 있다 그 말이요. 这在你们个人还有教会里都有。 예, 그거 본 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看到这个的人能胜利。 그런데 어떻게 우리 출발해야 되느냐? 但是我们该怎样出发?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不是走别的路，而是要走上新的路。 다른 길은
밖으로 돌아다니는 길인데 새로운 길은 안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那别的路是总是在外面围绕的路、彷徨的路，但新的路是进到里面的路。 예, 다른 길은 벌리는 일이라면 이 지금 새로운 길은요 실속을 찾는 길입니다. 别的路是到处夸张的路，但是新的路是能够有内容，有内容的路。 다른 길은 세상된 허황된 걸 찾다가 무너지는 걸 말하지만은 새로운 길은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길을 찾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那别的路是去追随世上的虚晃的，那么新的路是能够得到属灵的神所赐的力量。 새로운 응답이 왔습니다. 会到来了新的应允。 어떻게 왔는가 보세요. 看一看是怎样领受呢？ 황금 땅 돈 되는 데를 선택한 지금 로선 전쟁만 나 포로가 된 겁니다. 选择了黄金土地、值钱的地的罗德呢，因为发生了战争，成了俘虏。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전쟁에서 사로잡힌 그 조카를 찾아오는 겁니다. 这个时候亚伯拉罕蒙了神的祝福，去救了因着战争成为俘虏的罗德子儿。 그때 소돔 왕에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这个时候他从索多玛王那里得胜回来。 그게 창세기 14장입니다. 这就是创世纪14章。 13장 이후에는 14장이라니까요. 13장 이후에 才有的14章. 그런데 보세요. 거부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之后他这个时候已经成了巨富。 아브라함 집에 종만 군사만 318명이라 거부가 되었습니다. 在亚伯拉罕的家里，嘉宾就有300多名，已经成了巨富。 로스는 완전 알거지 돼 있는. 而罗德呢是。 穷得干干净净的. 우리에게는 큰 교훈입니다. 对我们来讲是一个很大的教训. 그런데 여기에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었어요. 但是在这里发生了很大的两个事件. 조카가 잡혀가 있으니까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오려고 하면 소돔 왕하고 전쟁을 붙어야 돼요. 因为罗德被抓走了，所以必须要救出来。那么想救出来的话，必须跟索多玛王打仗才可以.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但是在战场他得胜了. 요때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这个时候有了两件事情.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소돔 왕이 찾아온 겁니다. 因为他在战场上得胜了，所以索多玛王来找到他. 말하자면은 졌으니까 전리품을 내놓는. 也就是因为他输了，所以把所有的战利品拿出来. 졌으니까 이게 엄청난 재산을 내놔. 因为他输了，所以把巨大的财产拿出来. 그때에 아브라함이 한 말이 나옵니다. 这个时候这里出来亚伯拉罕所说的话. 나는 당신에게서 실 하나도 받을 수 없다. 我在你那里连一根线都不会拿.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怕后日说是因着你我蒙福. 이제 사람이 달라져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 것이다 그 말이요. 人变得真的是不一样，说是神会让我富起来的. 나의 목표는 부자가 아니다 그 말이요. 因为我的目标不是成为富人. 굉장한 말이 들어 있어요. 含有非常重要的意义. 그러면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而且有了一个事件是什么? 멜기세덱을 찾아서 십일조를 드립니다. 他找到麦基喜德，献上了十分之一的奉献。 이 아브라함이요, 어마어마한 새로운 응답이 시작됩니다. 所以在这里开始了亚伯拉罕的非常重要的新的应允. 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而且不仅如此. 그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在这里创世15章神说 아브라함아, 说亚伯拉罕呢, 내가 너희의 방패요 상급이다. 我是你的盾牌，我是你的奖赏.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那会怎么样?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의 방패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상급이라면 누가 막을 수 있겠나 그 말이요. 如果神是你们产业的盾牌，是你们生活的奖赏的话，谁能阻挡你? 하나님은 이걸 찾아라가 아니고 이걸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요. 不是让你们去找这些，而是神愿意把这一切赐给你们。 아니, 신앙생활 수십 년, 중직시에도 수십 년 동안 계속 육신적인 것만 붙잡고 있었으니까 계속 이거에만 당 하나님은 그 보호한다고 볼린다 반 거예요, 그죠? 因为现实生活，种植生活过了数十年，也是总是指定了肉身的，所以看不到这些，没有看到神的保护。 지금 그 부산에서 동거 다 세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 여러분들이 중직자들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现在在釜山全世界正在听这个信息，种植开始应该持定神所愿的。 아니 세상이 원하는 축복 말고 그러면 손해 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不是这个世界所愿意的祝福那会带来亏损的是神所喜悦的祝福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요 내가 너의 방패 是神对你们说我是你的盾牌 내가 너의 상급 我是你的奖赏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是这样说的 자, 이렇게 이제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所以这样开始领到应允 그리고 뭡니까 而且又什么 창세기 18장이요 是创世纪 18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是神差遣天使告诉亚伯拉罕 거기서 뭐합니까? 在这里说了什么? 큰 재앙 막는 비밀을 얘기합니다. 告诉他能够阻挡大的灾殃的奥秘. 그리고 다시 한번 후사 세계 복음할 걸 얘기합니다. 而且再次告诉他，借着他的后裔成就世界繁华. 이게 천사를 접대한 게 나와요. 在这里他接待了天使. 천사를 어떻게 접대합니까? 怎么可能接待天使呢? 어려운 길 가는 사람을 도왔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 他招待了一个行路的客旅，但后来发现是神差遣的天使.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결국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에게 수양이라고 하는 설명하고 난 뒤에 엄청난 약속, 진짜 약속 세 가지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向以撒说明了公羊的奥秘之后，在这里出来了真正三个祝福。 그렇죠. 엄청난 약속이 나옵니다. 在这里出来三个非常重要的应许。 너를 하늘의 별, 땅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할 것이다. 我要让你如天上的星，海边的沙一样繁盛。 그리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而且因着你的后裔必得着仇敌的城门。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인정이시万民会得福. 이게 나왔다니까요. 出来了这些. 이 시험 이후에가 아닙니다. 수양을 깨닫고 난 이후. 不是在试探之后，而是当他领悟。 물론 시험 이후인데 그 시험이 목적이 아닙니다. 其实试探是什么？试探不是目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통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神的目的不是带给你们痛苦。 그렇죠. 对不对？ 딴 게 있어요. 有别的。 진짜로 구원을 알게 하는 걸 목적으로. 真正的目的是让你们明白真救恩。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을 주는 게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神的目的不是要带给你们试探。 영원히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언약을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神的目的是要赐给你们永远永远不能败亡的应许。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所以把亚伯拉罕叫做是信心的祖先，而且借着亚伯拉罕彰显非常非常重要的。 지금 이 시간도 기억해야 됩니다. 现在这一刻也要铭记。 이 영적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这属灵的结果是怎样的？ 완전히 달라집니다. 是彻底不一样。 근데 특징 막을 수 없습니다. 但特征是没人能够阻挡。 여러분이 천국을 배경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오는 열매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如果你们以天国背景为领导的应允，是人无法阻挡。 내가 지옥 배경을 늘 누리고 있을 때 오는 열매는 나도 막을 수 없어요. 我常常享受地狱的背景所领导的结果是连我自己也无法拦阻。 기억하셔야 됩니다. 要铭记。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 所以要跟随话语。 말씀 안에 있는 복음 따라가라. 要跟随话语里面的福音。 그리고 뭡니까 생명 따라가라. 而且要跟从生命。 이게 중요한 것이 되죠. 这成为重要的。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길을 간단 말이 딴 게 아니잖아요. 所以走新的路，这不是别的意思。 요약해 보면 살아 있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라. 如果扼要起来的话，要跟从又新又活的神的话语的意思。 그게 뭔 말인 줄 압니까? 知道这句话是什么意思吗？ 지금 우리 이 단체에서나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 가면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흐름이 있습니다. 现在我们的团体也好，去别的团体也好，有神赐给祝福的这个流向。 자칫 잘못하면 우리 중직자분들이나 시간 없는 분들은 그 다 놓치게 돼요. 稍微不小心的话，我们没有时间的人还有重视会丢失这一切。 그렇죠. 对不对？ 그 놓쳐버리면 그러나 여러분들은 중심은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如果错失的话，因为你们有中心，又有很多你们自己的经验，所以想靠着这个来去做。 굉장히 손해가 많죠. 这会带来非常大的亏损。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은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어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거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你们在忙也是有在我们中间现在正在成就的祝福的话语的流向不应该错失这个 정말 안타깝습니다. 真的令人心痛. 이걸 여러분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你们应该把这个牢牢的持定为应许.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이라. 你们是非常宝贵的人.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만들어서 또 아브라함처럼 부르셔서 쓰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받을 자격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간다. 因为你们有资格领受所以大胆坦然的来到面他的面前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所以你们所在的地方神应许都要来工作 이걸 지교라고 합니다. 把这个叫做地教会 제가 만약에 중직자다. 내가 만약에 평신도사 할 때는 제 같으면 지교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如果我是重职我是平信徒的话我就会这样做地教会 다른 교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은 절대 안 모이겠습니다. 为了不给别的教会带来亏损我礼拜天绝对不会有聚会的 제 같으면 지교회를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요. 如果我做地教会的话会一一地找出每一个人的优点让他们能够享受神的祝福 지교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서 망하게 되나요 그렇죠 不会做地教会的人不知道福音的人会找出每一个人的缺点让每一个人失败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장점을 찾아내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每一位都是非常宝贵的应该找出他们的优点让他们享受神的祝福 그게 개인 중요합니다 这是非常重要的 사람 소중하니까요. 人宝贵. 이거 할 줄 모르면 사실 지교회 그 제가 할 줄 모르는 거예요. 不懂得这个的话, 事实上是不会做地教会. 그러고 내가 있는 회사, 내가 일해주고 있는 직장 살리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而且我在的公司,我工作的职场会去做能够救活他的工作. 현장이 소중하니까요. 因为现场宝贵. 그러면 말씀 전하러 오는 교역자 있을 거 아닙니까? 那么必定会有来传讲话语的教牧人员. 그렇죠. 对不对?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我会这样做. 그 사람을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我会让他成为这地球上最幸福的人. 교역자 소중하는 거예요. 教牧人员宝贵. 지교에 제대로 하면요. 다 살아납니다. 지교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보니까 기본적인 게 틀리니까. 如果正确做地教会，一切都能活过来，但做的不好，因为祷告题目错了。 영적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因为属灵的状态错了。 영적 상태가 맞으면요, 정말입니다. 올해는 찾아내야 됩니다. 모든 거 회복시킬 수 있어요. 如果属灵状态正确的话，一切都能够恢复。今年真的要所有的一切恢复找出来。 그리고 재보고 하라는 거라도 거기서 일제히 예산이나 이런 거 낭비하지 않겠어요. 而且如果让我做的话，也是一切做的预算等等，我不会浪费。 예, 헌금 그대로 모아서 교회 갖다 줍니다. 而且把所有的奉献会攒起来送到教会。 주일날에는 본교회 모이도록 해야 돼. 왜냐? 전체가 공적으로 예배하는 거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 훈련돼야 돼요. 而且在礼拜天的时候应该来参加这个本教会其实主日先礼正式的礼拜还有与我不相符的人也应该能够懂得怎样沟通 교회 소중함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要教导他教会的宝贵. 이거는 꼭 가르쳐 줘야 돼요. 这是必须要教导的.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가 뭐겠냐? 而且神的目标是什么? 미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教导他未来的宝贵. 이 다섯 가지를 가르치는 곳이 지교회입니다. 教导这五个的地方正是地教会. 제 같으면 그렇게 如果是我的话会这样做. 전에 옛날에 다락방 쫙 뛸 때요. 호치키스하고 봉투까지 다녔습니다. 我过去做马可楼的时候就带着这个摁钉摁书钉还有这个 자꾸 헌금을 한단 말이야. 그럼 너 가서 그대로 호치키스 찍어서 교회 가. 因为总是有人奉献所以当场我就用摁钉摁下来然后送到本教会. 그런데 벌써 눈을 돌리거나 그거는 틀린 거예요. 我们把目光总是盯着这个本身是错误的. 여러분 전국에서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헌금을 여러분 교회 하세요. 在全国听这个现场直播的所有的信徒，尽可量把你们的奉献交到你们自己的教会。 교회는 어려워요. 因为教会很难。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에서 그걸 모아서 은원해서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목사님들 은원해서 선교사님에게도 보내서 선교하고라는 거예요. 如果你们奉献的话，教会会攒起来，而且牧师还有长老们商量，把这笔钱送到非常困难的宣教地。 예, 진짜로 나라를 누가 살린 걸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是因为你们不知道真正救活我的到底是谁。 우리 한국이 가장 위기에 놓였을 때 복음 가진 목사님과 복음 가진 교회가 살렸다는 거 아셔야 돼요. 当我们韩国处在最大的危机中的时候，是有福音的教会和牧师救活了韩国。 한국이 가장 위기 놓였을 때 모든 종교와 모든 정치권은 전부 일본, 북한, 공산 앞에 다 무릎 꿇었어요. 한국在最大的危机的时候，所有的政治界人士，还有所有的宗教界人士，他们跪在了北朝鲜，还有共产党，还有 사람들이 볼 때 아무 가치 없이 보이는 목사가 언약 붙잡고 나라 지켰어요. 在人的眼里毫无价值的牧师，持定了神的应许，保护了国家。 몰라서 그래요. 你是因为你们是因为不知道。전 세계가 위기 왔을 때 전부 복음 가진 사람들이 지킨 거예요. 在全世界遇到危机的时候，是有福音的人拯救的。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 살려놓으니까 돈 좀 버니까 돈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고 교회 무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拯救了国家之后，他们有手里有点钱，就开始轻看教会。 여러분 지교회 바르게 하세요. 要正确的做地教会。 이러면요 굉장히 이 하나님 축복받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장점과 답이 있어요. 그걸 찾게 해주는 겁니다. 只要这样的话，非常的蒙神的祝福。任何人身上都有神所赐给的隐藏的优点和宝贵。복음 안에서. 在福音里. 그리고 그게 우리 직장도 직장 살게 만들어야 돼요. 而且我们去职场，应该让职场能够活过来。 아니 직장이 보니까 막 변화가 나고 살아났다. 이게 왜 그러냐? 아,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누가 싫어하겠어요? 아, 职场有了变化，而且能够活起来的话，后来发现是因为信耶稣的人，那么没有一个人会讨厌你。 아니 막 회사가 어려운데 보니까 회사를 딱 살려. 아, 이건 누군데? 렘넌트들이라. 어, 그럼. 아, 公司遇到了苦难，然后发现，是有人把公司救过来的，是谁呢？是人们。 야,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냐? 아, 저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为什么我们的公司这么难？就是因为那些信耶稣的人。 그래 되면은, 예, 어떻게 되겠어요? 如果这样的话会怎样？ 그래 놓고 뭐 집에, 예,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뭐. 잘해봐라 하면서然后回到家里又说今天去韩国明天去世界那你真的这样做看看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이 부교역자들 다 어려움 중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其实所有的副教牧人员在非常的困境当中，正在担当他们的事工。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要看为宝贵。 이분들의 장점을 살려주면 뛰게 돼요.只要能够激活他们的优点的话，就能跑起来，对不对？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네요. 但是很多人不这样认为。 그러니까 거의 이 저는 늘 김광일 장로님도 감사한 건요. 그 어떤 중직자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我特别感谢金光一长老，因为任何一位重职都没有看我一眼。 어떻게 제게 와가지고 저를 자꾸 도와주더라고. 但是他总是来找到我，帮助我。 전도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帮助我能够去传道。 내 사실은 첫째는 하나님 은혜지만은 그런 중직자 한 분 때문에요. 내가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虽然这也是首先是神的恩典，但是因为有这样的重职，所以我看到了现场。 안 그러면 저는 아무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되는 것이 없는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 不然的话，我是毫无背景、毫无拥有的，而且是没有一事无成的一个人。 여러분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알아야 돼요. 你们应该知道教会何等的宝贵。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요. 是神的人聚集的地方。 그렇죠. 对不对？ 저 사람 왜 저리 못생겼지?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那个人怎么长得那样丑呢？也是神的人聚集的地方。 미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란 말이요. 不是美人聚集的地方，对不对？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전부 추녀만 모여야 되냐? 그것도 아니지만은. 那神的人都是应该是丑陋的女子姊妹聚在一起吗？也不是这样。 예, 교회가 뭔가를 모르면 안 돼요. 如果不知道教会是什么，那就不可以。 기가 찰 일이요. 真的是令人心痛。 심지어 목사님들도요, 교회를 몰라. 그냥 겁나게 체력이 마음대로 했다가 마음대로 없애버리고 막 내가 볼 때는 야 저거는 간이 큰 게 아니고 간이 없는 거였구나 예. 甚至有些牧师也是，他轻看教会，有的时候突然开拓教会，有的时候就撤回教会。那不是肝胆很小，而是没有肝。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你们每一位都是用主的宝血赎回的宝贵的教会。 더 중요한 거. 更重要的是。 증거 올 겁니다. 必定来到凭据的。 복음 아닌 모든 것은
재앙 가운데 들어가요. 不是福音的所有的一切都会进到灾殃里。 복음 아닌 모든 발전은 전쟁의 도구돼요. 不是福音的所有的发展会成为战争的道具。 그게 안 보입니까? 难道看不到这个吗？ 두고 보세요. 等着看。 미래가 그래서 소중합니다. 所以未来非常的宝贵。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렘넌트 키우고 여러분들이 막 이 현장에 가고 이렇게 하는 거요. 所以你们祷告也培养舒顿自己也去现场。 그러면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는다면 굉장한 영적인 역사에 나는 시간이다 그 말이요. 所以现在正礼拜的时候，如果是听神的话语的话，会兴起非常重要的属灵的工作。 얼마나 감사합니다. 多么 感恩。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越想越感恩才。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다. 神的恩典何等的大，多么感谢。 그럼 보통 보면요, 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감사 없습니다. 但是在肉身里生活的人就没有感谢。 육신 감사할 일도 없고. 肉身上也没有可感谢的事情。 뭐 잘 되면 기분 좋은데 안 되면 그냥 원망. 전부 남이 잘못되고 교회 잘못되고 저 사람 잘못되고 막 맨날 이런 식이라. 如果好的话就高兴起来，如果不好的话总是埋怨这个人那个人，教会总是有这个这样的水准。 뭐 잘 된 거는 내가 잘한 거고. 那事情如果好的话是因为我做的好。 그러면요, 불신자 쳐다볼 때 너무 수준 낮은 인간이요, 그렇지요? 这个是在不信者眼里水准非常低的人。 하나님의 영적인 배경 누린 사람은 잘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요. 잘된 것은 여러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享受神的属灵祝福的人，如果事情好起来的话，这是神的荣耀，也是托大家的帮助和祝福。 나 때문이 아니에요. 不是因着我。 혹시 잘못된 게 있다면 나 때문이다. 如果有做错的，那是因着我。 그게 영의 사람이요. 这才是属灵的人。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所以能够享受属灵的极大的祝福。 그래서 렘넌트 일곱 명이나 초대교회는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所以清明书顿还有初级教会，他们最终是得胜了。 그래서 큰 힘 여러분 올해 정말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所以愿你们今年能够得到真正的极大的力量，奉耶稣名祝愿大家。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向神现在赞美和感谢。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宝贵的属神的人，感谢神呼召他们。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새로운 축복 찾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 곳곳에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世界各地正在发生战争。 테러 일어나고 있습니다. 发生恐怖事件。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无数的人死在灾殃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셔서 전하도록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感谢神呼召我们，让我们知道福音，传讲福音。 이곳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옵소서. 让我们在这里能够献身。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손에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능한 손에 드립니다. 우리의 산업을 하나님의 손에 드립니다.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해 주옵소서. 불신자 앞에 증거로 설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成为在不信者面前有凭据的证人。 많은 교회 앞에 참 복음의 증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在众多的教会当中，能够成为真福音的证人的教会。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基督的恩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神的大爱。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和圣灵的工作。 오직 증인들 머리 위에 愿降临在唯有证人的头上。 지금부터 영원까지 从今直到永远。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从今直到永远，常常同在。